네, 안녕하십니까. 승모터스의 박상희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진주색의 베라크루즈 차량을 하나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제가 베라크루즈 좋아하는 이유들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아실 수도 있고요. 새롭게 영상 보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3000cc급의 SUV 중에 굉장히 호황을 누렸던 모하비 차량과 베라크루즈 차량이 있습니다. 이게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차량인데 모하비는 프레임 바디를 사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단단하고 투박한 차량이지만 연비가 낮은 차량입니다. 베라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엔진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모노코크 바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비도 좋고요. 그 다음에 출력도, 그 다음에 운전 승차감 역시도 상당히 좋은 차량이어서 아직까지도 명차라고 불리는 차량 중에 한 대죠. 자, 이 베라크루즈 차량 같은 경우에는 3000cc 엔진급을 사용하였으니까 저는 웬만하면은 4륜 모델을 사시는 걸 거의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이 차량 베라크루즈의 4륜 모델입니다. 300VX 럭셔리 등급에 위치해 있고요. 이 차량은 2009년 10월 최초 등록, 2010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키로수는 15만 키로 정도 달린 차량으로 연식 대비 키로수도 상당히 좋은 녀석이죠. 더군다나 흰색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헤드라이트만 보셔도 2006년, 7년, 8년에 나왔던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이트에 노란색 전구가 들어가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헤드라이트에 노란 부분 없이 전부 다 흰색만 띄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세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차량 운전석 교환만 있는 단순 무사고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엔진 미션 하체에서는 미세노유도 없는 성능 올 양호의 차량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차량을 790만원의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릴 거거든요. 2010년형에 700만원대 무사고 베라크루즈를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다. 또 4륜 등급까지도 갖고 있는 차량이잖아요. 자, 앞쪽부터 설명 한번 도와드릴게요. 말씀드렸다시피 헤드라이트에는 원래 이쪽에 이제 노란색 등이 들어가죠. 근데 노란색 등 없이 흰색으로 된 헤드라이트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쪽에 범퍼 라인 도요팀 없고요. 본넷에도 도요팀 없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범퍼 라인에는 아쉬운 부칠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약 40% 정도, 휠 컨디션은 끝쪽에 스크래치 없이 상당히 깔끔하고 휠이 이제 사제 휠로 전차주문께서 변경을 해놨는데 굉장히 베라크루즈랑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사이드 스텝, 루프렉까지도 당연히 존재하고 있고 앞쪽 휀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한번 볼 건데 광내고 들어온 지 일주일 정도 된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컨디션은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뒤쪽에는 아쉬운 스크래치 존재를 하고 있네요. 자, 뒤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남아있네요. 이쪽은 한 70% 정도, 휠 컨디션 끝쪽에 아쉬운 스크래치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오셔서 베라크루즈 300VX 모델이기 때문에 대로등은 LED 대로등이 포함이 되고 있고요. 제가 이쪽에 따로 띄워드리자면 이게 300X 대로등이에요. 그래서 LED 대로등이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당연히 포함이 되어져 있죠.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자, 트렁크 공간 열게 되면은 7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안전벨트 보이고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요. 뒤쪽에는 3인승 의자와 같이 수납 공간, 소화기, 치공구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3열에는 충전이 가능하도록 12V 시거잭이 존재하고 있고 이 베라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캠핑이나 아니면은 차박하실 때도 유용하고요. 아니면은 짐을 많이 실으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유용한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렇게 3열만 눕혔는데도 상당히 넓은 컨디션인데 2열까지 폴딩하면은 정말 엄청 넓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겠죠. 자, 이제 운전자 쪽 측면 한번 볼게요. 뒤쪽 휀다부터 앞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볼 거고요. 제 어렸을 때 꿈이 한 진짜 12년도, 13년도만 해도 제가 베라크루즈 이 흰색 모델 사는 게 정말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보면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요. 자, 외판 상태는 전반적인 컨디션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썬팅지도 바란 곳 없고 들뜬 곳 없이 정말 너무 좋은 컨디션 유지를 하고 있네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나머지 가죽 상태 옵션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이렇게 2열에 탑승했고요. 가죽 컨디션 보여주시면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암레스트 공간 보여주시면은 2구 컵홀더 공간인데 2구 컵홀더가 약간은 깨짐은 존재하고 있는데 컵 넣기에는 불편함은 없을 것 같고요. 뒤쪽으로는 수납 공간과 같이 방향제까지도 넣어두셨네요. 지금 2열 컨디션은 상당히 좋은데 이 SUV가 3000cc급 대형 SUV이기
때문에 2열은 일단 상당히 넓습니다. 근데 리클라이닝 기능까지도 존재를 하고 있어서 정말 무릎 공간이나 머리 공간 역시도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2열에는 열선 시트까지도 존재를 하고 있고 여러가지 12V 식어째까지도 존재를 합니다. 삐필러에는 에어벤트까지도 존재를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도어 트림 쪽 보여주시면 JBL 사운드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모델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위쪽에 선루프가 보이실 텐데요. 1열로 가서 선루프까지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1열에 탑승했고요. 이 스마트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08년식 같은 경우에는 드르륵 해서 스마트키가 있어도 한 번 돌리고 두 번 돌리고 하는 그런 스마트키였는데 이 2010년형 모델에는 버튼 시동으로 변경이 됐죠. 자, 계기판 한번 보여주시면은 삽입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실키로수 15만 112km 정도 달린 차량이고요. RPM 부족, 계기판 경고등 없습니다. 자, 위쪽부터 설명 한번 도와드릴게요. 베라크루즈 실내 등 잘 들어오고 있고요. 이 무드등이라고 해서 만든 거긴 한데 굉장히 미약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실내 등만 켜고 할게요. 자, 썬루프 공간은 잘 열리죠. 부드럽게 잘 열리고 있고요. 닫힐 때도 걸림없이 부드럽게 잘 닫히고 있네요. 조금 어두우니까 열고 촬영할 거고요. 선글라스 수납 공간, 3열까지 볼 수 있는 미러, 그다음에 하이패스 룸미러가 포함이 되어져 있죠. 뒤쪽으로는 LCD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고 대시보드 컨디션,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센터 페시아 쪽 보시면은 내비게이션이 따로 없는데 전차주분께서 내비게이션을 이쪽에 설치를 하셨어요. 내비게이션과 같이 후방 카메라도 이쪽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 싫으신 분들은 내비게이션을 뭐 상단 매립을 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운데에는 블루투스가 가능한 JBL 오디오 컨트롤러 포함되어 있고요. 확실히 JBL 사운드이기 때문에 좋은 사운드, 좋은 음질 돌려주고 있는 모습 보고 있었습니다. 자, 가운데에는 프로토 공조기 들어가 있는데 오토 버튼 눌러주시면은 외기 온도에 맞춰서 차가운 바람 즉각 반응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아래쪽을 보시면은 손 하나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수납 공간. 기어 콘솔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는 스마트키 꽂는 곳 12V 식어잭이 들어가 있고 이쪽에는 약간의 수납 공간 USB 단자, 억스 단자가 있습니다. 1열에도 열선 시트가 당연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기어봉 뒤쪽으로는 2구 컵홀더 공간도 같이 들어가 있죠. 암레스트 공간은 1열 그리고 2열 공간으로 나누어지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요. 스티어링 휠 쪽은 가죽 핸들인데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은 없이 깔끔합니다. 볼륨 컨트롤러 핸즈프리 기능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고 오토 라이트는 물론 오토 와이퍼까지 존재하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또 이 차량 4륜 옵션이라고 했잖아요. 이쪽에 4륜 락 버튼까지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밖에 나가서 엔진 소리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이렇게 엔진 문 열어봤고요.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저랑 같이 엔진 소리 듣고 오셨는데 V6 디젤 엔진을 장착한 차량이었고 굉장히 정숙한 엔진 소리도 갖고 있었습니다. 2000cc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엑셀만 밟아도 진동이 느껴지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3000cc 디젤 같은 경우에는 안에 타면 정말 휘발유급으로 정숙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있겠네요. 자, 이 차량 세부사항 말씀드릴게요. 현대 베라크루즈 4륜 옵션이 들어간 300VX 럭셔리 등급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차량 2010년형이고요. 2009년 10월에 최초 등록했습니다. 현재 키로수는 15만 키로 정도 달린 차량으로 연식 대비 키로수도 상당히 좋고 무사고 차량으로 나와 있고 왼쪽 운전석 도어만 교환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엔진 미션 하체에서는 미세누유 없이 성능 올 양호의 차량 저희가 790만원의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린다고 했고요. 이 차량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HID 헤드라이트까지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필승모터스의 박상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